저기는 목녀 해변. 저 앞에 비행기 떠 있네요. 비행기. 배도 많네요. 섬도 있고. 저 앞으로 한번 쭉 가볼게요. 거의 다 왔습니다. 허허, 이 낚시질 완전히 했어요. 저 양이가. 아, 여기 맹사이 해변 부척개미 전망대. 아, 드디어 여기에 목녀 해변이 나왔습니다. 아, 넓진 않고요. 길이는 한 80m에서 100m? 에, 모래가 있는 것도 한 3m 정도. 여기는 장비들이 많네요. 여기가 목녀 해변입니다. 목녀 해변. 저 앞에 비행기 떠 있네요. 비행기. 배도 많네요. 섬도 있고. 저 앞으로 한번 쭉 가볼게요. 여기가 목녀 해변 모래사장 길입니다. 여기에 텐트를 칠 수 있나 봐요.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소무이도에 있는 목녀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목녀 해수욕장과 목녀 해변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전체 길이는 250m 정도 됩니다. 갔을 때에 물이 빠졌다가 한 30분 정도 있으니까 물이 쭉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해변 해수욕장에 모래사장이 바닷물로 덮이는 풍경을 봤습니다. 아주 아담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모래와 조개 껍질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습니다. 특히 모래사장이라기보다는 하얀 조개 껍질로 된 백사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바위와 산과 그늘과 그리고 바다와 모래와 조개가 함께 어우러진 해수욕장입니다. 크지는 않지만 휴식을 하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아, 방금 전에 이쪽으로 왔는데 지금 벌써 이쪽으로 한 2m 정도 물이 더 올라와 버렸어요. 바닷물이. 아, 엄청나네요. 여기 잘못하면 못 지나가겠어요. 물이 들어오는 시간인가 보구나. 이제 목녀 해변에서 떠나겠습니다. 아, 떠나겠습니다. 바닷물도 들어오고 목녀 해변에서 떠나겠습니다. 저 강태공들도 많아요. 저쪽에 보면 낚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뭐 좀 그래도 놀만한 것 같아. 아기자기하게. 지금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곳이 목녀 해수욕장 쪽이고 왼쪽으로는 목녀 해변이 있습니다. 여기 목녀 해변이에요. 목녀 해변. 크지 않아요. 한 100m 내외. 저 끝까지 봤어요. 100m도 안 될 것 같아요. 모래가 조금 있으면서 조개 껍질이 너무 많아서 그냥 앉기에는 좀 힘들어요. 돗자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기처럼 그늘막이라든지 밑에 깔아놔놓고 앉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사람들이 그래도 간간히 많이 찾는 듯 합니다. 앞바다가 멋있습니다. 이게 지금 목녀 해변인가 봐요. 전체적으로 다 여기 보면 중간에 쭉 있는데 저기도 다 마찬가지. 근데 여긴 사람들이 없고 아까 먼저 놀았던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은 소무이도에 있는 목녀 해변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부츠케미에서 오른쪽에 있는 목녀 해수욕장과 왼쪽에 있는 목녀 해변의 모습을 쭉 보고 있습니다. 전체 길이는 250m 정도 됩니다. 사람들이 아주 많이 찾는 곳입니다. 특히 이쪽에 해변의 백사장은 모래와 조개껍질이 섞여서 백사장이 하얗게 보입니다. 휴식을 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